이스라엘 모든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의 시대가 어느 때냐면 아방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아방 시대입니다. 아방은 그 아내를 시돈 출신의 이런 엣발이라는 그런 그 왕의 딸을 데려다가 이름도 또 엣발입니다.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시집을 와서부터만 하는 것이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바알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 섬기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바알을 전도하려고 시집 온 사람 같아요. 사명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한 것이 바로 아방의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 속에나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한 사람을 꼭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시대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모든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으로 가게 하는 이건 마귀들이 하는 일이죠.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너무나 악한 독재 정권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하고 그 모든 백성들을 괴롭힌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시대를 구원해내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또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복음이 생명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틴 루터 같은 인물을 준비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북정 그 시대에는 그것을 대항할 그런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그 이름은요,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긴 집안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고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리고 아합의 복종 앞에 대항하게 하시며 정말로 담대하게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대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알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에 열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엘리야 앞에서는 벌벌벌벌 다 떨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방 앞에 섭니다. 그래서 17장에 처음으로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그런 이름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무슨 출신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거기에는 설명이 있지 않지만 길라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면 너 아방 앞에 가서 서서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가서 전하러 갑니다. 이제부터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인데 그 기근과 가뭄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 전에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가뭄이나 흉년 속에서 너희들이 회복되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선전포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고 가서 말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숨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아방이 여기는 쫓아오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무서워서 그러는지 다른 선지자들을 왕들이 잡아서 죽인 것 같이 하지 못하고 말만 전하고는 급히 엘리야는 나와서 그 다음에 숨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가서 숨습니다.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래서 그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면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가만히 그리시네 가에서 엘리야는 또 숨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릅니다. 가서 숨어 있는데 어디서 음식을 조달할 방법도 없죠. 누가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이때부터 철자가 외로움에 이 모든 피난 또한 악에 대해서 대항하며 기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서 내가 너를 먹이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까마귀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어쩜 이렇게 메뉴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까? 아침에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이것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메뉴입니까?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그런 음식이죠? 광야에서요. 메추리기 고기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떡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본 아마 메뉴가 이것인 것 같아요. 떡과 고기. 물은 거기 그리시니까 있으니까 물과 떡과 고기를. 먹여서 이 엘리야가 거기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얼마나 그 시내가 마르거든요. 더 이상 먹을 데가 없고 까마귀도 날아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국경을 넘어라. 그리고 시돈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시돈의 독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가서 만나서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말을 하고 물을 달라 떡을 갖고 오라 이래서 그다음부터 먹고 살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라 그래서 구절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때는 과부 만난기도 아직 전이고요. 사르밧과 음식을 주기도 전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도 우리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하면서 구절 말씀은 참 은혜가 됩니다.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실은 이거는 미래형으로 말했다. 앞으로 거기 가면 사르밧 과부가 너를 먹이고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내가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본래로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미리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 귀를 여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마음속 영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병기도를 받죠. 특별히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신유사역으로 지금까지 순복음교회를 그렇게 큰 교단으로 이끄신 분이십니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가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가고 가끔 가보면은 그 환자들을 기도할 때 뭐 어디가 아픈 사람 났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가끔 하잖아요. 누가 났습니다 하면은 뭐 맨 앞에 앉은 할머니급들은 20번을 일어나요. 여기서 무릎이 아픈 분 났습니다. 할렐루야 또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위장병으로 인하여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고침을 받습니다. 또 일어나요. 20번을 일어나요. 그냥 무조건 하면 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에 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를 받고 나서는 얼마 후에 가서 아침에 전화가 또 굉장히 많이 왔대요. 옛날에 나 목사님 어제 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일어났는데 낫기는 뭐가 납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전히 아프고 더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하실 말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죽어도 못 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미리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축복이 안 와 있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삶에 진치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승리하였다. 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되기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이렇게 기다려도 안 되는데 또 어느 날은 또 될 것 같은 믿음 속에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다가 어느 날에는 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만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고 나가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뭐든지 미리 마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말한 그 과부가 참 이렇게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이게 영화라고 하자면 그 엘리야가 이렇게 가만히 성문 앞에 가서 앉아있는데 어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과부일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한 과부를 착 클로즈업 시켰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영화에서 착 가난한 한 과부가 그냥
늑성이가 가난한 가부가 말이죠. 허름한 가부가 나타나서 나뭇가지를 죽고 있는 모습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일리아는 감동이 오잖아요. 저 여자다. 그런 감동이 왔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말을 겁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물 가지러 이렇게 가요. 그때 일리아가 그를 또 불러서 이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갖고 오라. 아주 뻔뻔한 할아버지, 뻔뻔한 아저씨같이 보입니다. 갑자기 어떤 남자가 오더니 물 달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떡도 한 조각 좀 갖다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뭐 자살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음식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시면 같이 이제 세상을 떠나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가 믿음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도 그 맹세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거 그냥 하는 그냥 쉽게 하는 그런 절대로 그런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고 변함없는 사실이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만들어서 너와 너 아들하고 먹지 말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떡 한 개를 먼저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해서 만들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막 축복을 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가 가서 엘리야 말 들어 했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없어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어려움 때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나 하나님이신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거는 하실 수 있고 어느 거는 해주시고 어느 거는 안 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 안 주시는 분 같다가 어떨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 주시면 다 주시는 좋은 분 같이 감사하다가 어떨 때는 또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나를 외면하실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가부는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가물어가지고 다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모든 지역에 이렇게 흉년들고 가물고 기근에 빠져 있지만 이 가정은 축복을 받은 것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북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 동쪽이 어딘지 동서남북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낭떠러지가 있는지 모르고 그것을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또 우리는 점점 밑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을 보면 그게 하늘을 향하는 그 통로를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역사를 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시고 엘리야를 어떻게 시키시고 환난 날에 어떻게 숨기셨는가라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서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이 가난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숨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피 중에 먹이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길은요 다 도망가고 쫓기고 우리는 피할 곳을 찾아서 어디 안전지대가 없는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안전지대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아닐 때가 있고요. 아무것도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 뭐 비가 왔다가 햇빛이 비쳤다가 또 어느 날은 햇빛이 비쳤다가 어느 날은 또 천둥 번개 치고 우리 날씨가 매일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기는 자의 신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인간들은 다 저주 아래 있죠. 가인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저주를 받아서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절망이 있고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두 피난자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달프고 힘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금방 기도가 돼서 응답이 되고 그리고 금방 하루에 어떤 주님의 이름을 몇 번 불렀다고 금방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얼마 지나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픈 가정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몰라요. 주기도문을 기운이 없으니까 빨리빨리도 못 외우고 기운 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 없게 빨리 그냥 손살같이 외웠던 주기도문이 기운이 없고 나니까 천천히 하니까 오히려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 기저귀 찰 때부터 불렀던 하나님 앞에 외웠던 주기도문인데 참 연약할 때 다른 기도보다 주기도문이 참 힘이 되더라고요.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뭐 그러면서 또 외우고 할 때 그때는 그 당장 1초 2초 내로 그것이 어떤 응답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나고 놓고 하루 지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걸 확실히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한 줄을 지나갈 때는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빨리 한반도 태풍이 지나가야 되는데 빨리 한반도 이 모든 것 지나가야 되는데 저기 제주도 먼 바다에서 이제 뭐 해림이고 장마가 올라오기 시작, 태풍 누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막 우리가 TV에서 나오잖아요. 기자들이 막 바람 부는데 그냥 그 바람 속에서 막 뉴스를 갖다가 일기예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지금 어디 지나고 어디 뭐 초속 강풍, 얼마의 강풍이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비 좀 빨리 그쳤으면 좋겠다. 한강에 그냥 뭐 잠수교가 잠기고 한강 수위가 어디까지 오고 참 답답하죠. 안타깝고 뭐 어디 막 무너지지 않도록 축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러고 비 피해가 없더라고 계속 방송하는 난리도 아니잖아요. 며칠 동안 이 조그만 한반도가 그러다가 그날 싹 지나가고 나잖아요. 그 다음날 싹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나잖아요. 참 유리창으로 되다 보면 더더 지나가면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쫓기듯이 바람에 정말 쫓기듯이 그렇게 사는 삶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피난길에서 우리를 도피쪽에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음식 조달자가 깔마기가 될 수도 있고 까치가 될 수도 있고 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항상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또 두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이세벨. 참 한 지방에서요, 한 같은 지역에서요, 이렇게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이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고향이 어디예요? 시돈 땅. 사르밧이란 곳이에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세벨도 거기가 친정이란 말이죠. 거기는 어떤 것이에요? 사르밧은 우상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그곳에서 그야말로 우상을 가지고 그렇게 아합에게 결혼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그 또 우상을 다 전염을 시키고 자기 상에서 먹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850명을 먹이면서 튼튼한 지원자가 되고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아합의 아내가 된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 그 우상의 땅에서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상에 대해 가장 위험한 것이 사실은 엘리야가 피하기 가장 위험한 것이 가장 스파이가 많은 것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사르밧 땅이잖아요.
다 우선 성경이 있으니까 엘리야를 봤다면 가서 말해갖고 잡아갈 수 있도록 했을 것인데 하나님 그곳을 가라고 하십니다. 담대하게 가라고 하십니다.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곳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인을 기억하십니다. 그 얼굴을 의인을 향해서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얼굴을 의인을 향해서 비추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흉년이든 기근이든 어떤 환난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가서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마다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내 모든 간구에 좀 그야말로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만날 때 조마조마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안 도와줄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가 많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의향을 갖고 계신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신가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그 눈치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하필이면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결국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체험하면서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되죠. 가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시돈 땅으로 보내시고 사르밧 과부 집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까마귀가 그리시니까서 먹이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자고 일어나면 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쌓여있고 또 자고 깨면 또 기름통에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이 솔솔솔솔 솟아나와있고 보먹으면 또 마르지만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병에도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5천명 먹이 12광주님 남기게 하는 그 기적을 베푸실 때 하늘에서 집채만한 떡이 떨어졌나요? 집채만한 뭐 그만한 물고기들이 떨어졌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대로 그 소년 다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셨을 때 잘라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양식으로서 5천명 12가지들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을 사용해서 하나님 집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모퉁이 과부며 가난하며 아들 하나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심이 있고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참으로 순수하고 그리고 참으로 그는 궁핍하고 가난했지만 참으로 순수하고 마음이 곱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떡이 없고 담한 통에 가루하는 콩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같으면 가루 한 흠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것도 없다 그러는 우리들인데요. 뭐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아유 없습니다. 나는 좀 빌려주십시오. 아유 없습니다. 우리 그러잖아. 있는 것도 다 숨기고 없는 척하고 사는데 이 여자는 말이죠.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거예요. 순수하고 정직하죠. 마지막 음식이 다 거기다 대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렇게라도 누가 말을 하는 바보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루 한 움큼도 없고 기름도 한 방울도 없습니다. 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말을 합니다. 참으로 정직하고 순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없다고 거짓말을 못하고 사실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그다음에 물을 떠다 달라고 하니까 물을 떠다 주고요. 배고픈 거를 위해서 자기네 마지막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을까? 날 때부터 천사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이 사로와 가부가 뭐였냐 할 때, 나는 가루 한 큼 있고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이거 갖고 내 아들과 맘대로 만들어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하고 있다. 이거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자기 입에서 그런 것을 하게끔 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갖다가 솔로몬에게 짓게 할 때요, 자기 평생에 가지고 있던 모든 사제를 다 바쳤어요. 뭐 금, 은, 동, 전쟁 나가서 받아왔던 뭐 이런 것들. 그럼 뭐란 말이냐, 이거는 내 사유재산인데 이건 다 내 거다, 내가 다 전쟁 나가서 받고 내가 한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 그러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하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을 왕으로 세우신 뜻이 거기 있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이 통합국가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리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대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막 숨기고 숨기고 없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손이 자꾸만 뒤로 들어가고 지갑이 손이 그냥 열 번도. 어떤 분이 교회 헌금 이렇게 하실 때 어떤 분에게 기도받고 조금 금액이 되는 건 기도받고 헌금하면 넣으시라고 하는, 기도받고 헌금하면 넣으시잖아요. 그럼 어떤 때 그런 말씀 하셔요. 야, 손이 자꾸를 100번도 더 왔다 갔다 했다. 그 말씀 뭐예요? 요만큼만 할까? 반을 줄일까? 3분의 1로 할까? 갈등이, 헌금할 때까지 갈등이 100번도 더 갔었단 얘기예요. 손이야, 집 자꾸로 제퍼를 다 갖다 냈다. 그럼 제가 알죠. 아, 그랬구나. 그래도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로가면 이 고백이 믿음도 있고 또 성령의 감동 아래 이렇게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고 착한 마음 가지고 살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거기서 나를 만들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네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꼭 물질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도 시간도 재능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뭐가 있습니까? 뭐 나귀 새끼 하나 없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저기 가면, 어디 가면 나귀 새끼 하나 거기 메어 있는데 그거 풀어놓아서 끌어오너라. 아, 그 주인이 갑자기 보고 남의 나귀 새끼를 왜 푸냐 그러면 뭐라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가서 그걸 내어드렸잖아요. 예수님 그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나귀 새끼도 영광 같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물론 축복받으려고 그 집에 보낸 거지만 이것은 축복을 받으려고 이 과부집을 축복한다는 그떤 어떤 단면적인 어떤 내용보다도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선지자를 공개하고 또 선지자의 하는 모든 사역을 돕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해서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물 떠다 주고 배고픈 선지자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다 드리고, 하나님은 참된 봉사에는 반드시 후하게 갚아주십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봉사에는 하나님께서 몇 배로 보상해 주신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봉사하려면 뭐가 따라야 돼?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희생이 없으면, 희생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받고
희생이 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 그 고생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요.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참된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는 말씀을 두려움 없이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계집 종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했잖아요. 죽는데요. 처녀가 그때 애를 가져가서 애를 낳으면 죽는데요. 그 요셉에게 당연히 파혼당한 건 뻔하고 도려맞아 죽는 그런 시대였는데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이 그에게 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건 목숨까지 다 내놨다는 것이죠. 이 사르밧갑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뿐이에요?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같이 내는 거예요. 마지막 것을 먹고 그죠? 죽어도 죽고 살아도 산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는요 죽는 것도 영광입니다.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죽는 것도 영광. 그런 믿음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죽게도 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르밧갑의 집에 있었던 가루와 기름은 저축하고 아끼고 그리고 그래서 모아서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소비하는 가운데 증가된 것입니다.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랬죠. 잠언서 11장 24절 말씀 보면은 아껴도 다 흩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다. 잠언서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흉년 떨었다 날리고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까?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뭐 그 핵실험한 그것이 6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그 살상하는 그런 갖고 있는 거 그만한 그런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는 게 오늘의 핵실험이 60만 명이라 60만 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흉년 들어요? 전쟁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또 바라보고 두려워,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흉한 일들이 우리에게 오면 어떡하는가 걱정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흉년이 다 지나도록 가뭄이 다 지나도록 그 집에는 먹을 것이 항상 많았다는 것이죠. 무슨 노력했어요? 노력한 거 없잖아요. 어디 가서 뭐 심어서 무슨 뭐 재배해서 거뒀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선한 마음 가지고 살고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과부지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서 이런 엘리야의 사역에 참 큰 대선자인 엘리야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같은 동력자로 파트너로서 사용해주는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가지고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도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땅만 내려다봤던 우리들 정말 하나님 주변만 두리번거리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했던 우리들 오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모든 위로와 하나님 모든 하나님 기쁨과 평강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걸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 있다지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환난 날에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